안녕하세요. 강준마입니다. 브릭스 리딩 숫자 시리즈 30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활용하면 좋으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브릭스 리딩 30은요, 가장 기초적인 파닉스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읽을 수 있을 때 리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용되는 책이죠. 파닉스 강화 및 단어 연습, 패턴 학습, 그리고 기본 문장을 연습하고 읽기 아주 좋은 교재들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여기서는요, 아이들이 파닉스 프랙티스뿐만 아니라 단어도 학습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점차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이 책은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스토리북 파트에 보케뷸러리하고 리딩, 그리고 그림책과 같은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담고 있어요. 스토리 책맨첫 페이지를 보시면 단어와 문장,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그림도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그림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속의 이야기들은요, 문장에 있는 글과 반드시 매칭이 돼서 정답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그림대로 아이들이 느끼고 보고 의문이 생기는 모든 질문들까지도 말해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해 볼수 있고요. 또 봄에서 보면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이렇게 패널에 보면 March,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영리한 아이들은 말할 거예요. 3월에는 저렇게 꽃이 많이 피지도 아주 짧은 반팔을 입지도 않아요. 라고. 나라마다 또 어떤 특정적인 기후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선 그렇죠. 반팔까지, 슬리블리스까지는 입진 않죠. 그러면 3월에 피는 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예요. 또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바다가 있는데요. 이게 바다일지, 강일지, 수영장일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곳에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일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정답을 꼭 여기는 스위밍풀이야, 라든가 바다야, 라고 정의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경험, 그리고 느낌, 생각, 무엇이든 펼쳐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충분히 나눠보시고요. 그림과 글이 정답 관계가 아닌 걸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어로 다음에 넘어가면요. 첫 번째 이 왼쪽에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들은 모두 브릭스 자료 다운로드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다운받으셔서 아이들 보여주시면서 그림과 글자를 인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는 완전히 파닉스가 끝나지 않아서 warm, AR 사운드라든가 ring, ing 사운드, 그다음에 all 사운드 같은 거잘못 읽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MP3가 녹음이 되어 있고요. 듣고 나서 단어와 소리를 같이 그림과 매칭해서 통글자로 인식하게 해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재미있게 소리를 많이 내어보고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단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스펠링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 단어의 의미라든가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발음하는 것이 반드시 외국인처럼 아니면 미국인처럼 이렇게 발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발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용으로 넘어가기 좋아요. 그래서 스펠링을 외우기 위한 기초수단이기도 하고요. 발음하지 못한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듣고 따라해서 플래시카드 사용하시고 자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읽기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단어와 그림 읽기 무엇을 먼저 할까 하는 것들은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영어 단어 좀 알고 자신감이 붙으면 말하는 데좀더 자신이 있더라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면 이야기 많이 하고 영어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물론 또 이야기는요, 영어로 하기에는 아직 단어나 아니면 보케뷸러리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생각을 펼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던 말을 하던 한국어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림 읽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아까 보았던 단어들이 자료실에서 추가로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리스트가 이렇게 단어와 한국어 뜻, 그리고 예문, 해석된 것들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암기를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가능한 warm 하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she drinks warm water 해서 문장으로 외우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in use, 활용적인 단어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단어를 가지고요, 월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테스트의 유형은 다양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것도 동시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자료실에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을 들어가요. 이게 리딩을 들어갈 때는요, 저연령 레벨의 책이고요, 낮은 단계의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딩을 하고 컴프레션을 한다기보단 아까 말씀드린 단어와 어휘를 문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보고요. 듣고 따라 읽는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읽고 나서 그 소리를 하나씩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꼭 듣고 읽는 것보다요. 읽고 나서 내가 읽은 소리에 대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말하는 소리와 비교해서 들을 수 있도록 거꾸로 듣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 해놓고요. 같이 읽기,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죠. 그것도 시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리딩을 몇 번이나 할수 있냐면요. 최대 5번을 할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읽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아,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할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듣고 읽기, 듣고 따라 읽기, 읽고 듣기, 같이 읽기 한 4번 정도 읽게 되는데, 이 4번을 그냥 요 순서대로 하는 거가 한 가지 방법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네가 편안하게 10번 정도 읽으면 되는데, 그 10번과 요 방법으로 4번 정도 듣고 읽기 하는 것, 어떤 거를 하는 게넌 좋겠니? 라고 아이들이 물으시죠. 물론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아이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한 일들은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정 조금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조삼모사지만 한번 따라해보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게 하고요,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포인트 리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보신 내용에서 보면 일단 주요 내용이 March, 3월이고요, July, September, December 이네 개만 먼저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서를 기억하게 해요. March, 그다음에 July, 그다음에 September, 그다음에 December였죠. 그래서 이 숫자를 먼저 기억해서 그 월을 말하고요. March는 어떻지? 하고 연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March는 warm 하고요. March는 그리고 spring이에요. July는 hot 하고요. 날씨가 summer예요. September는 cool 하고요. 그다음 fall이에요. December는 cold하고 winter.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가리고 얘기를 하면 혹시 첫 번째는 몇월 달인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March고, March는 warm, 그리고 spring이에요.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July, July는 어떠죠? hot, 그다음에 summer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September, 맞습니다. September이고, cool, fall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였나요? 네, December. 그럼 날씨는 cold, 그다음에 winter.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요, 계속 같은 키워드만 좀 반복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March, July, September, December를 먼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달별로 날씨는 어떻게 돼요? Warm, Spring, Hot, Summer, Cool, Fall, 그 다음에 Cold, Winter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끝에는 다시 Spring, Summer, Fall, Winter만 연결해주시기도 하고요. 전체를 다시 보게 해주신 후에 다시 아이들이 이거를 패턴 안에 집어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t's March, a warm spring. It's July, a hot summer. It's September, cool fall. It's December, cold winter. 그럼 사실 이게 본문 내용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였더라 생각해봐. Green, yellow, pink 이렇게 맞춰갈 수 있게 아이들을 좀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본문의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말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요, 첫 번째 sentence하고 last sentence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냥 아직은 서론과 결론 부분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좀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New seasons always come. New seasons always come.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sentence, My birthday always comes in December. Winter, Dec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바꾸게 해보셔도 돼요. Fall, September, Summer, July, Spring, March. 그 전에 외운 본문 패턴을 여기 집어넣어도 좋고요. 자기 real birthday를 얘기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본문 내용을 이미 다 아니,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려움도 없죠. 다시 문제를 풀때 포커스는요, 반드시 문제를 direction, 저 빨간색 direction들을 반드시 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와 sentence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읽게 해주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은 점은 일단 grammar도 좋아지고요. 아이들 comprehension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정도 뭐 컨텐츠 연습하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vocabulary 하고 리뷰 전까지도 아이들이 체크업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워크북까지 연결해서 아이들이 풀어보고 단어 외우게 할수 있게 해주시고요. Sentence practice도 하게 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worksheet들이 있는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Translation sheet, 아, 나는 꼭 아이를 한국말로 번역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write again, rewrite.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다시 한번 써보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Unscramble sheet이나 dictation sheet 같은 것도 아이들 활용해서 같이 쓰게 해보시면 좋아요. Dictation sheet도요, dictation listen 하면서 dictate 해도 받아쓰기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completion 그 내용을 기억해서 summary 하듯이 주요 단어를 써보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레슨 플랜이라든가 어떤 게 골인지 이런 내용들도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유닛 테스트, 리뷰 테스트, 액추얼 테스트 모든 테스트들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릭스 리딩 30, 여러분 즐겁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